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소식 알아봅니다. 지역 일꾼으로 나선 우리 동네 예비 후보자들은 누구인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의왕 과천시 선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의원까지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의왕 과천시에서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총 7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출신의 윤재관 예비후보. 윤 예비후보는 의왕과천의 민생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의왕IC 톨게이트 통행료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오동현 예비후보는 15년 가까이 지역에 살며 활동해온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과 국가의 바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창현 전 국회의원 배우자인 조성은 전 여성가족부 국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슬로건 아래 의왕과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의왕과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은영 예비후보는 현재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윤정부를 향해 맞설 자질을 갖춘 사람은 바로 나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약속했습니다. 이소영 현 의왕과천 국회의원도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 도심정원 조성과 의왕역 KTX 정차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기후위기 대응 실천연대 대표 김진숙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후보는 환경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집값 폭등과 저출산, 경기 침체 문제 등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도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강력한 집권당의 힘과 결속력으로 비약적인 지역발전에 주력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서서히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